신앙과 애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3.1절이었습니다. 이날이 찾아오면 우리 온 국민의 가슴을 애리게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유관순 열사입니다. 그녀가 어린 나이에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에 나가 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되어 옥살이를 하며 목숨을 잃게 되었던 그 애처로운 역사가 우리의 가슴에 저리도록 아프게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드릴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녀가 1910년 8살 되던 해에 그녀는 천안의 매봉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캐나다 출신 선교사였던 사에리 씨 선교사가 그 유관순을 만난 뒤에 그녀가 총명하고 현명함을 바라보고 그녀를 자신의 양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공주로 데리고 가서 또 교육을 시키다가 1916년 나이가 좀 더 먹었을 때 자신이 교사로 일했던 지금 이하 여대의 전신인 이화 학당에 입학을 시켜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랬던 외정 시절 때 그녀에게 나라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억압받고 통제받고 고통받는 나라가 아니고 함께 웃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어진 나라임을 가르쳤습니다. 일본 압제에 모든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통곡하며 슬피 우는 이 삶은 결코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 아니라 이것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고 해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사이리스 선교사가 그 유관순에게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나라의 자유와 그리고 행복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결국은 이 유관순은 이렇게 해방이 되려 할 때 길거리 뛰쳐나와서 태극기를 들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곤 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온 땅이 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우리가 우리 동족, 민족주의가 아니고 모든 열방과 다른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우리가 그 나라들을 사랑하고 그 나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애써야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나고 내가 살아가는 내 나라, 내 동족, 내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정신이 탁 서려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유대인이었고 유대 나라에서 태어났고 유대 나라에서 많은 특권을 누리며 살았었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난 뒤에 가치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열방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강의 위협과 강도 위협과 가난과 핍박과 매맞음과 온갖 시련을 다 경험하면서도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3차에 걸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온 세계를 다니며 그 모진 세월을 보내면서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바울의 가슴 속에 또 다른 슬픔, 또 다른 아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이방 나라에 가서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어둠을 몰아내고 찬란한 빛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방 민족을 바라보며 한없는 기쁨과 그리고 의미를 느끼지만
자기 동족을 생각하면 아직도 여전히 교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배척하며 율법의 노예되어 갇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동족 유대인을 생각하면 항상 가슴 속에 짓누르는 아픔과 고통이 있음을 절절히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내 동족 유대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일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로부터 끊어져 내가 지옥을 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 하며 바울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자기 동족에 대한 애증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보면 모세는 그 암울했던 애굽시대 때 자기가 이렇게 레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죽음을 당하니까 어머니 요게벳이 나일강에 버렸던 아이입니다. 애굽에서 왕자의 이름으로 그렇게 부귀한 삶을 살다가 사명을 위하여 부귀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아래 광야로 쫓겨나가 40년을 정말 짐승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머니가 가르쳐줬던 그 민족에 대한 사랑,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랑, 이것이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게 하고 광야길을 걷는 대지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실 계명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기도하며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니까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려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32장 31절에 이렇게 모세가 고백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 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옵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비록 내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절을 하며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우상 숭배의 대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백성을 나를 봐서 용서해달라고, 만약에 용서할 수 없거든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하여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지옥에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차라리 내 백성을 대신하여 나를 지옥에 보내고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상태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이념적으로 극한 위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 나라가 혼란할 때, 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 자신의 안전을 기로하고 목숨을 걸고 났으며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안중근 의사, 융동주, 유관순, 그 외에 수많은 애국열사들이 다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들이 다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 나라 사랑에 대한 꿈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만한 게 뭐냐면 권력자도 경제인도 어떤 철학인 철인도
자기의 신변의 위험이 오고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일에는 섣불리 나서지 않으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때가 되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오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진리와 생명을 위하여 기꺼이 육체의 생명을 내던질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오느냐? 죽음은 천국 간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의로울 수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걸 수 없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없어요. 누가 진정한 애국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애국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압제 아래 있을 때 교회는 불타고 일본 순사들이 교회 안에 워카발로 들어와 니폰도 칼로서 위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방해하고 천황 앞에 전하기를 강요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나갔고 또 수많은 변절자들이 천황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 암울했던 시절 누가 그들과 싸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칼과 총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해방이 되자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국이 점령을 하게 되었을 때 김일성이는 민족을 배반하고 자신의 야욕과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 소련과 손을 잡고 공산주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즉 그리스도입니다. 공산주의는 절대로 기독교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을 떠야 됩니다. 지금도 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지금도 북한 땅에는 성경책 갖고 있단 만 갖고 있는 그 하나만의 이유라도 재판도 없이 끌려 목을 내놓는 비참하게 쳐다나는 지옥 같은 땅이 북한입니다. 우리 둘째 형님이 그 두만강 바로 접경 지역 용정에서 큰 일을 하고 용정시장과 정부 당국자들과 많은 교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눈으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그 북한에서 탈북하는 어린아이들 모습들 어떻게 끌려가고 어떻게 생활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저한테 생생히 이야기해 줬고 제가 러시아에 가서 북한 불목공들을 비밀리에 만나보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는 그런 겁니다. 북한은 지옥입니다. 지옥보다 더 무서운 지옥입니다.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만 하나만 발각돼도 아버지가 끌려가 죽고 엄마가 끌려가 죽고 할아버지가 끌려가 죽습니다. 성경책을 보려고 해도 성경책도 없지만 공책에다가 써가지고 다 대필해가지고 그걸 보다가 걸리기만 하면 공안들이 항상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그들이 무슨 이념이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철학이 있습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배고픔을 면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헤엄쳐서 그 용정으로 건너오면 체포조들이 다 숨어있다가 그 아이들을 다 잡는다는 거예요. 잡아서 그들이 인간이면 빵을 주어야지 아이를 북한으로 이송해 가는데 눈앞에서 두꺼운 철사로 코를 끼더란다. 그리고 연결연결해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 깨구리 잡을 때도 그랬다 안 했어? 깨구리 잡을 때는 부드나무 가지로 끼어서
인간이 개구리입니까? 아이들을 코를 깨가지고 그냥 깨가지고 이렇게 네다섯 명 이렇게 개구리 끌고 가다가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건데 끌려가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머리를 빡이 숲이나 이런 데 오면 빡 이걸 툭 떨어뜨리고 도망을 가는 거야. 찢었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까락지 이렇게 끼우더랍니다. 까락지를 끼워가지고 여기를 큰 그 두꺼운 철사로 푹 찔러가지고 여기를 구멍을 뚫고 양쪽 해가지고 배가 있으니까 빠지지 않으면 이래가지고 줄줄이 끌려가더란다. 이게 지금 현재 북한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기도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눈물 흘려 피 흘려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세웠습니까? 그래도 정말 우리 남한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분도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유학을 합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승만 똑똑하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확 데리고 신앙 교육을 시키다가 똑똑하니까 프린스톤 대학으로 유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프린스톤 대학에서 그 총장했던 사람이 그 윌로 윌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승만을 가르친 사람이야. 그러다가 타이밍이 너무 잘 맞아 이분이 미국 28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일부 좌파들은 이승만을 갖다가 나쁜 놈으로 만들지만 통일 안 됐다고. 김구 선생님이 양쪽 다니면서 정말 통일시키려 노력을 많이 했죠. 그분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 도와주지 않은 우리 북한 사람 됐어요. 기억하세요. 북한에서 사시겠습니까? 북한에서 사시겠냐고. 이제 우리는 기도하여 남북을 통일시키되 공산주의로 아닌 복음으로 민주주의로 통일하여 그 불쌍한 북한 민족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야지. 이건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나라 갑자기 이렇게 이념의 이 소용돌이 속에 빠지고 이런 큰 위기를 맞이하느냐. 그는 문정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를 또 되돌아보면 이스라엘의 교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세속화되고 우상 숨기고 그리고 타락하게 되면 언제나 이방 나라의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북한의 핵 위험 앞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게 된 것은 문정권 때문이가 아니고 교회가 타락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다 세상의 문화에 다 물들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집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느냐면 기도가 애국이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고백합시다. 기도가 애국이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국위 50일의 기적을 할 때 우리나라가 트럼프 럭비공 같은 트럼프가 북한하고 전쟁한다고 그랬어요. 교포들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직관적 위기가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국위 때 나라를 위한 기도해가지고 우리 50일 동안 매일 3,400이 모여서 매일 밤마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그러 들었어요. 아멘. 또다시 우리 11기 50일의 기적이 영상과에서 한 천여 명이 매일 기도합니다. 열심히 나오세요. 못 오실 분들은 영상으로도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해보면 저는 확실히 믿어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 할 때 하나님이 찾으신 결론이 뭐냐면 의인열 사람만 내놔라는 거야. 의인열 사람만 내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다 기도 안 한다고 우리도 기도 안 해버리면 나라는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님들 모임 있을 때마다 제가 외쳐요. 50일이 기적하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살아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한 것은 하나님의 눈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바로 서면 나라는 축복이 옵니다. 믿음이 회복이 되면 가정도 살아납니다. 기억하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큼기를 낸다고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을 하늘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반응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복줄 것이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로 인하여 왕들이 일어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니 너가 You will be seed of a blessing 하는 너 축복의 씨가 될 것이다. 여러분, 모든 축복은 사람으로 인하여 옵니다. 저주도 사람으로 인하여 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나라 다시 안정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들이 일어나 기도하면 이 나라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가지면 교회도 망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을 선교사로 맞이하고 싶은 나라들이 참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못 살았다가 갑자기 잘 사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나라 망가지면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 우르르 보십니까? 아니, 필리핀 가도 우습게 보더라. 여러분 잘 들어, 필리핀도 우리보다 잘 사는 데 훨씬 많아. 똑똑한 사람 많다니까. 천주교가 망쳐서 그렇지.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난이 필리핀 세부에 그 세부에 있는 모든 개신교들의 우리 뭐랄까 중심에 서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나라가 망가지, 경제가 무너지면 사람들 정말 우리 불쌍해집니다. 하나만 이야기할까요? 제가 다른 곳에서 예전에 초창기에 갑자기 외국인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 돈 불러오는 거. 돈 불러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한 예배를 한 2년 동안 인도하면서 예배만 인도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요즘은 많은 인권이 보장되어서 좋은데 이 월급을 못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 하소연을 해서 그 공장에 찾아가서 그 사장이나 전무들을 만나가지고 월급을 안 주느냐고 왜 안 주느냐고 안 주냐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목사님! 그래, 왜요? 그랬더니 우리는 외정시대 때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돈 한 푼 못 받고 두드림 받고 목숨만 건진 것도 감사하게 여겼다는 거야. 근데 저놈의 새끼들은 돈 받으러 간다고 지금 외정시대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돈 많이 받아줬어요. 여러분 봐봐, 나라가 힘이 없으면 그 꼴당하는 거야. 여러분, 누군들 돈 벌려고 고향을 버리고 아프리카에서 한국까지 오겠냐고. 누군들 돈 벌려고 필리핀에서 한국까지 오겠냐고. 세상에요, 조금 못 사는 나라에서도 법이 엄해요. 제가 우리 학교를 세우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교육청 제일 우두머리 사람하고 제가 관계를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저보고 한국 한번 데리고 가달라는 거야. 세상의 최고 장도 그런다. 그래서 오라고 그랬지. 좋아가지고 지금 벌 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우리 예전에 미국 가는 것이 꿈이었잖아. 맞아, 틀려. 요즘은 나 기분 나빠서 안 간다. 하도 콧대가 세가지고. 여러분, 정말 나라가 잘 살아야 교회도 있고, 나라가 잘 살아야 가정도 있고, 나라가 잘 살아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꿈을 키울 수 있어.
이 나라가 망가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열심히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67년 3차 중동 6.1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그 전쟁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300만 되는 이스라엘과 1억이 되는 아랍 이집트와 싸움이에요. 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6일 만에 300만이 1억을 이긴 전쟁입니다. 그래서 6.1 전쟁은 유명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300만이 1억을 6일 만에 이겨내느냐? 그 바로 애국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두 개 있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이집트 학생과 이스라엘 학생이 하숙집에서 거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니까 두 학생도 다 짐을 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숙집 주인이 왜 짐을 싸느냐 했더니 이집트 학생은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잘못하면 내가 징집당하니까 내가 도망간다고 하면서 보따리 싸서 사라져버린 거야. 그 이스라엘 학생은 너 왜 짐 싸냐 했더니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하니까 내가 가서 싸우려고 전쟁터로 가겠다고. 이게 애국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집트 군에서 박격포를 쏴서 한 전투기를 추락을 시켰는데 떨어졌어. 떨어져가지고 그 현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세상에 이스라엘 만삭이 된 임산부가 그 전투기를 몰았더란다. 이게 애국입니다. 그러니까 300만이 1억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뭡니까?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우리나라 예비역 장성들이 다 모였어요. 나라의 안보를 책임졌던 사람들, 국방을 책임졌던 사람, 장군들이 다 모였단 말이야. 모여서 시국선언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정권 북한에게 군사력을 다 뺏긴, 이게 말이 안 되는 조약을 한다고 난리법석이에요. 그런데 언론이 딱 차단돼 버리니까 뉴스가 안 나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위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절대 김정은이하고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통일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말도 안 되는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핵의 인질을 만들어 놨느냐? 그 이유는 우리 교회들이 죽어가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살아나면 국가적으로 안정됩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나라도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이 나라의 어둠도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떠나가고 이 나라의 평화가 깃들려면 방법은 이런 무기를 많이 만들어내고 또다시 우리가 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나라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것이 역사의 증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옥석을 가려보면 과연 몇 퍼센트나 과연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일까? 그것은 나라가 어려워질 때, 교회가 어려워질 때, 가정이 어려워질 때 그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을 보면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아까워 도망갑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죽어야 될 자리에 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핍박이 몰려올 때 폴리갑 교부가 체포되어 나무에 산채로 묶여 기름을 뿌리고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이리 아름다운 불꽃 속에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도리어 감사의 기도를 하며 환한 얼굴로 그 뜨거운 불을 맞이하고 바빌론의 포로 시절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누고가 그 금신상들 앞에 절하지 않는 까닭에
풀룩불 속에 집어넣으리 할 때 왕이시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을 풀룩불 집어넣으라고.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풀룩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거라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당신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을 없어서 기꺼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겁니다. 그들은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습니다. 그 친구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시절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사랑 여러분이여, 왜 이들에게는 이런 용기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늘나라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육체의 배부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목숨의 위험을 받으면 배교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배교자가 되거나 배신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빵을 위하여 다니는 사람 너무 많고 체면 때문에, 자기의 때문에, 습관 때문에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 나오시는 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십시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임을 믿으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날이 오면 우리도 기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애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두 번째로 진정한 애국자는 동족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비록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고 교회를 세워가지만 마음 한켠에 항상 깊은 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릅니다. 뭘?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이 말이야. 그건 뭐냐 바로 동족 구원에 대한 짐이에요. 왜 이방인들은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음의 놀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왜 내 동족 유대인들은 여전히 교만하여 주를 배신하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주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자기 동족에 대한 무거운 짐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영혼의 세계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마음속에 내 가족과 내 동족에 대한 무거운 근심과 고통을 느낄 만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만 합니다. 목회를 해보면 부모님들이나 자식이나 가족이 불치병에 걸렸거나 사고 나서 육체가 이게 사고 나서 뭐 부러진다고 한다면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울고 짜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제가 눈을 씻고 보고 닦고 보고 뜨고 보고 감고 봐도 찾을 수 없는 왜 내 가족이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울지 못합니까? 왜 내 동족이 예수 믿지 않냐고 이토록 타락해 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울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생색내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50일의 기적을 1년에 두 번, 세 번 하면서 막 외치고 교회들을 깨워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잠들면 끝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부류가 교회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있을 때 민족이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들이 불을 끄고 있습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동족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살아나기를 위해 눈물풀에 기도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울 수 있는 영혼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한 사람 배부르다고 도취되어 어둠과 함께 짝하며 취해 사는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 이제 일어나 내 민족, 내 동족, 교회들이
살아나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0일의 기적은 다른 예배와 달라요. 프로그램이 달라스가 아니라 50일의 기적 속에 흐르는 영성이 있어요. 와보시면 아십니다. 왜 외국에서 그렇게 많이, 왜 전국에서 모여드느냐 하면 거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쁜 말이면 모두가 잠들고 있을 때 나와 밤을 지새우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각종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의 영이 사라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일어나 열심히 나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이하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뺏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세상 그 어떤 재물보다 귀한 것이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 우리 이웃, 민족, 동족,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의 끝없는 고통과 무거운 짐을 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살려야 하는데, 저 사람 살려야 하는데, 왜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죽음을 기다리는데 울지 않습니까? 왜 내 자식들이 어둠의 영에 붙들려 돈만 알고 세상의 쾌락에 젖어 들어가는데 통곡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본인의 믿음으로 본인이 구원받지만 또다시 누군가가 내 가족 타인을 위해 통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그걸 보았어요. 춘천 가난을 제가 수요일 시간 될 때마다 가는데 종례 집사가 있어요. 그 딸도 처음으로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정말 주님을 경험한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했는데 저 소식을 교회를 안 돼 불교 쪽에 가까운 분이라서 교회를 전혀 다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딸은 주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니까 눈물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를 딱 만나, 처음, 한 1년 전인가 아버지를 처음으로 딱 만나봤더니 교만해요. 여러분, 이 교만과 그만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교만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목에 힘주고 있더라고요. 왜 왔느냐면 나한테 책 주러 자기가 책 썼다고 자기 자랑하려고 온 거야. 나만 느끼는 느낌이야, 그게.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암이 갑자기 퍼져서 거동을 못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와서서 기도해 달라고. 갈 수 있지만 제 마음에 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거 뭐냐면 값싼 복음에 대면 안 된다. 힘들어도 들것에 싫어도 교회를 모시고 오라고 그랬어요. 모시고 왔더라고. 그게 두 번째 만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온 담요 이렇게 뒤집어 쓰고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막 부끄러워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냐고 얼굴을 못 드시는 거예요. 아직도 안 깨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복음에 설교를 했어요. 부끄럽지 않게 받아들였어요, 이게. 그리고 지난주에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세례준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나는 김어철 목사님한테 세례받는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출장 세례를 갔어요. 내가 인생에 출장 세례를 두 번 갔어요. 그런데 딱 출장 세례를 딱 가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마음의 그 완악함이 떠나간 거예요. 진실함이 찾아왔고 겸손함이 찾아왔고. 세상에요,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 가긴 했어요. 딸이 자기 아버지를 아니까 우리 목사님 아버지 세례 주려고 필리핀에서 오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제가 가자마자 눈을 뜨시더니
자, 뭔 문제 못 이기고 입 침대를 때리, 아, 죄송해요. 저를 위해서 필리핀에서 이렇게 오셨다고. 예배 드리러 갔어, 그냥. 필리핀에서 오셨다고 이러면서 막 주얼하면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 성도의 주의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천사처럼 바뀌어 있기를 원하고, 완악함이 떠나가기를 원하며, 겸손함이 찾아오기를 원하며, 복음 앞에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축복이더라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고 교회 교자도 말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내가 그랬어요. 가족들이 다 모여 있길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시라고 그랬더니 소리도 크게 못하고 작은 소리, 내가 이제 바라는 게 없다고, 내가 마지막 바라는 게 있으면 온 가족들이 교회에 나가기를 원한다고, 온 가족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세례드리고 왔어요. 사랑 여러분이요,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동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 잘 살면 어떻고 못 살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바람이련데. 그런데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지. 가치를 위하여 목숨을 드릴 수 있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슨 희생을 했습니까? 동족 구원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무슨 희생을 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3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절망과 고통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거야. 그런데 내 동족이 예수를 믿는 길이라면 내 인생의 최고의 악인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저주가 있을지라도 나는 저주받아도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 거기를 간다는 거야. 목숨 걸고 동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육신 다치면 울 수 있어도 영혼 죽어도 울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영혼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이고 주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가슴 속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주님이 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지셨던 그 가슴을 이해하게 되는 거지. 그리하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내 자식, 내 부모, 내 동족을 위하여 울 수 있는 열정이 생기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색내는 건 아니십니다만은 제가 50일의 기적을 이어가면 아침 밤으로 이렇게 하고 하면 이 사탄과 씨름하게 밤에는요 녹초가 됩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렇게 와가지고 살고자 오신 분들 외면할 수 없어. 그분들과 씨름하게 되면 하스라 이제 끝인가 하면 또 튀어나오고, 이제 끝인가 하면 또 튀어나오고, 목숨 건 투쟁을 해야 돼요. 그게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는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했는데, 봐보세요. 바울은 밤낮 동족 구원에서 간구했다는 거야. 따라 합시다. 밤낮 간구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가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으며 동족 구원과 열방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애국인 거예요. 기도가 선교인 거예요. 기도가 구원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마음만 잡수시면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견책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승리고 기도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처음에는 응답이 없는 듯 해도 하고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그 기도가 쌓여져 잔이 넘치는 순간이 오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가오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재산을 내어놓을 수 없고 민족을 위하여 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없을지라도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답이 나온다고요. 기도를 하다 보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옆걸이 만들어지는 거요. 누가 처음부터 유관순입니까? 누가 처음부터 김구선생이었냐고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진정한 신앙인은 애국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인들을 나무라지 마십시다. 지도자들을 나무라지 마십시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기도가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미래와 우리 민족의 발전을 위하여 끝없이 끝없이 기도하여 우리의 기도의 결과로 또다시 영원히 이 나라의 번영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여 선교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며 쓰임받는 교회와 민족 되기를 바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